여기 그 피지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해저 열수 광상을 지금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태 우리나라는 육지가 좁고 자원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 개발,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심해저에 가서, 아주 이런 열악한 환경에 가서 자원을 개발하는 이유, 목적, 그 비전은 무엇일까? 뭐그 앞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의 원동력인 금속 자원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자원의 그 공급원을 우리 스스로 한번 확보를 하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술이 없었다면, 여력이 안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여력을 만들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는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용한 기술 개발에서 우리가 또 해양 그 플랜트나 뭐 이런 기술을 나름대로 이제 확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고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국가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뭐 결국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양 산업을 창출을 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파급 효과가 이제 클 것이다. 우리가 뭐 이러한 그 자원 개발 자체는 차세대 뭐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 이제 후배 얘가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력을 하는 데 이제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결론을 맺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바다는 무엇이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해양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한편 지구 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80%가 이 해양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마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바다는 지구의 지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우리 과학의 가장 잘못된 이야기가 지구를 어스라고 우리 그 지구 자체를 어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건 저 수계 덩어리지, 그죠? 수계 덩어리지, 땅 덩어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 뭐 우주인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야, 정말 멋있다. 그건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있어서. 정말 이게 이제 수구 같은 그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여간 바다가 지구의 숨은 지배자다. 자, 앞에서 뭐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차세대 현재 어려운 이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양 심층수 드시고 계십니까? 1300m 우리나라 그 동해안 수심 1300m 수심에서 바닷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그거는 염분을 지금 조절을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데요. 염분을 조절해서 식용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주도 만들고, 또그 물이 차니까, 그죠? 1도 2도 되면 아주 찬물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그 찬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우리가 양식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염덕되게, 쉬울 겁니다. 육상에서 키우니까 그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온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염덕대게가 아니라 이제 심층수 대게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심층수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을 지금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물 아닙니까? 그죠? 심층수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저 심층수를 넣었더니 그렇게 질이 좋답니다. 돈 아끼지 말고 애인한테 심층수 화장품을 한번 선사해 보세요. 그 다음날 싹 달라집니다. 질이 그렇게 좋대요. 아주 좋답니다.
자, 여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뭐 첨단적인 항만, 그다음에 차세대 운송체, 이거는 뭐 컨테이너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 뭐 특별한 무기 이런 것도 우리 저 해양공학 파트에서는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심해 무인 잠수정 이런 기술도 아주 그 하이텍이죠. 뭐 이런 것이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곧 바로 해양 방위, 국방에 쓰여지는 기술입니다. 막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해양 방위와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무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는 우리 파력, 조력, 조류 에너지, 그리고 해양 바이오 에너지 등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이 소위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그죠? 저는 동참을 합니다. 아마 이런 그 정부가 내세우는 그 친환경 경제 성장에 해양이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바다가 아닌가, 이런 그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양 환경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기후 환경에 대한 변화를 미리 다 조사를 하고, 관측을 하고, 그것은 곧 앞으로 대형화 될수 있는 그 해양 그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해양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해양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다, 이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참 우리는 바다하고 가깝습니다. 애국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해물과,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바다를 이제 내세웁니다. 동해가 있고 독도, 저 멀리 독도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태평양 심해저 어느 한 곳에 우리가 그 자랑할 수 있는 경제적 영토가 있습니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은 남태평양 축이란 나라에 가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적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화된, 특징된 좋은 것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바다는 어떤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